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위장 평화회담 때 나는 그걸 바로 간파하고 문 정권을 위장 평화회담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직공했었다. 그런데 나경원 의원 등 잠박들과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은 문 정권은 겁이나 공격하지 않고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나만 집중 공격하면서 막말 보수의 품격 운운했고 급기야 지방선거 유세조차 못 나오게 비난했다. 당시 전국민이 현혹된 위장평화시위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은 무망할 때였지만 나는 명분 있는 패배라도 해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고 전공법으로 위장평화회담을 공격하고 지방선거 패배 후 그 책임을 지고 바로 당대표를 사퇴했다. 만약 그때 나도 그 사람들처럼 잘못된 시위에 편승해서 아부했다면 지방선거도 지고 명분도 잃어버렸을 것이 아니었던가.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위장평화회담 주장이 옳았기 때문에 내가 국민적 명분을 얻어 그 후 정계복귀가 다시 가능했던 게 아닌가. 한순간 곤란한 입장을 모면하려고 공작새처럼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하는 그런 정치는 더 이상 하지 마라. 명분 없는 무한 변신은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할 뿐이다.